안녕하십니까. 이해란 TV의 이해란입니다. 그 교육은 그 한 나라의 백년지대계, 만년지대계라고 하죠. 이 교육이 잘 돼야 나라의 미래가 튼튼하게 보장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생활하시는 어떤 분이든지 간에 이 교육의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디지텍 고등학교의 그 우리 곽일천 교장 선생님이시죠. 예, 오늘 모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또 한 분은 아주 그 어려운 불상사를 당하셨습니다. 송경진 선생님의 사모님 되시는 강하종 여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강하정 선생님께서는 지금 백내장을 수술하신 지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글라스를 착용하셨는데 시청자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 학생들이 지금 잘못된 법안들 때문에 학생들이 무너지고 있고, 또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무너지고 있고, 이런 그 정말 참혹한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이 그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학생 인권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 곽일천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누구도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관심 높은 주제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 법안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것이 학생들을 위하고 교육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다른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정말 교육이 희생당하고 그러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학생인권조례고요. 저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 학생인권조례가 가지고 있는 정말 겉모습과 속사정을 제가 알고, 거꾸로 말하면 학생을 보호한다라는 명목하에 사실은 학교를 망치고 있다. 특히 사실 학생을 그 위한다면 저는 학교의 80%는 교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정말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예. 또 그런 것을 위해서는 뭐 시설이나 이런 투자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에게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대표적인 그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권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것에 어떻게 보면 최악의 그 사례가 우리 나오신 이제 그 사모님 가족의 그런 아픈 일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법안도 문제지만 이것을 다루고 있는 그 인권위원회라는 사실 무소불위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법적으로도 근거가 약한 그 기구를 이용해서 또 이것과 또 좋지 않은 그 조례를 포함해서 이것이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이러한 현실도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강하정 사모님, 그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피해를 당한 아주 대표적인 분이 송경진 선생님이라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얘기를 듣고, 처음에 발단은 한 학생은 거짓말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아, 네. 아이들끼리 떠드는 거를 이제 그 체육 선생님이 이렇게 신고를 해버렸어요. 예. 성추행으로. 근데 그 순간부터, 그날부터 학생인권센터가 개입을 했습니다. 예. 그날부터 개입을 해가지고, 이틀 후에 그 21일날, 4월 21일날 내사종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센터에서는 격리를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부안교육지원청에다가 격리 주문을 하니까, 부안교육지원청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을 격리하는 방법이 뭐 다른 방법이 없고 직위해제밖에 없으니까 엉뚱한 법률을 갖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직위해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해놓고 직위 해제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제 학생인권센터에서 우리 애기 아빠를 강제로 그 소환을 해가지고 밀실에서 취조를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권을 빌미 잡아서 또 다른 인권 탄압이 진행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법적 소송의 쟁점이 되는 겁니까? 아, 물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인권위원회 자체의 법을 보면 이것은 정부의 어떤 그 구체적인 뭐 예를 들면 교육부라든가 이런 것처럼 법적 근거가 확실한 것이 아니고 네. 인권위원회는 UN에서 어떤 권장하는 그런 그 권고안에 따라서 국가가 하나의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앞으로 네. 인권의 어떤 신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한 일종의 자문기구이지 실제로 그것을 갖다가 집행하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들고 거기에 해당하는 네. 부처가 직접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법이 남용되거나 또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필터링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별도 기구가 저는 월권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학생인권조례라는 것 자체가 저희도 이것이 상위법을 하위법이 어떻게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하위법이 상위법을 제한하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도 네. 저희가 그 행정소송도 냈고 또 위헌소송도 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이제 물론 이제 전북의 케이스도 있지만은 서울에서도 저희가 소송을 낸 것이 이제 3월 30일 날 첫 공판이 열릴 정도로 법적 그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고요. 저희는 이것이 그 말이 안 되는 법이다 이런 것은 뭐 저희 주장이 아마 법원에서도 받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3월 30일에 첫 공판이 어디에서 열립니까? 뭐 행정법원에서 열리겠죠. 서울 행정법원. 서울지방 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아 그날 참가하실 수 있는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면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목소리를 내야 될까요? 아마 이제 첫 공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법률 대리인들끼리 네. 이제 앞으로의 일정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아마 그 재판의 내용은 그날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것이 진행됨에 따라서 주요한 내용이 나온다면은 뭐 저도 이제 알려드리고 아, 예. 또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학교 현장에서 그 인권조례 법안의 최대 피해자가 성경진 선생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성경진 선생님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또 있으십니까? 제가 제 남편이 이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제 남편 이전에 이미 네. 이미 그런 비슷한 일들을 당하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뭐 이제 가볍든 중하든 징계를 당하시고 교단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교단에 남아있지만 좌천되신 분도 계시고 네. 뭐 피해를 입은 상당수의 교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 학생들도 거짓말 합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의 진위 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이렇게 무고한 사람에게 이게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그 매장을 시키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적인 경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위험하죠. 이게 지금은 누구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앞으로 본인 당사자의 일로 그게 이제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네네.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고 또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그 군대에서도 네네. 벌어지고 있고 회사들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네네. 이래서 우리 사회가 이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집단 광기가 발동하는 네.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후 사연을 그 좀 침착하게 바라보지 않고 언론이 선동하고 언론이 선동하면 또 그 거기에 따라서 대중은 막 그 집단 광기로서 여기에 이제 같이 따라가고 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처절하게 인생을 파괴하고 한 가족을 파탄시키고 그 어떤 그 조직 자체를 이렇게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도대체
이런 애들은 왜 자꾸 꾸미는 겁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어떤 개인적으로나 정말 백해무익한 이런 현상을 조장하는 세력에 대해서 이게 좀 그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여기서 반발이 심하겠지만 소위 말하는 지금 촛불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것처럼 네, 네. 이 학교 현장을 어떻게 보면 흔들어서 자기네들이 네. 원하는 어떤 체제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든 것이 견해가 다르고 또 이것이 또 분쟁이 생길 때는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균형을 네. 맞춰보면 아, 한 사람 얘기만 들었을 때보다 100번 이게 균형이 잡히게 되는데 이런 조례라든가 또 인권위원회의 그런 것들이 보면 일방적으로 어느 편을 들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이게 활용되고 있다면 이쪽 반대편의 어떤 당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는 그 공정성이 없이 이게 예. 어떻게 보면 한쪽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학교 현장으로 보면 학생을 빌미로 해가지고 선생님들을 어떻게 보면 옥죄이고 선생님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또 심지어는 모욕적으로 해서 정말 선생님들이 뭐 흔히 속된 말로 이거 못해 먹겠다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정말 불행한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면 이것 하나만으로 볼 때에도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이나 객관성은 상당히 저 문제시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정치 세력들이 학교 현장에 그렇습니다. 많이 끼어들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 오염이 교육을 망가뜨리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다. 그럼 그 대표적인 정치 세력이 전교조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전교조 뿐만 세력들? 아니라 뭐 거기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민노총이라든가 민노총들이 학교에도 간섭. 왜냐하면 이제 언론이 예, 그런 쪽으로 편향된 보도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쪽에서 문제가 되다 하더라도 언론이 객관적으로 문제를 조명해주고 예. 균형 있게 유도만 해도. 이러한 상태까지는 저는 안 오는데 이 언론들도 참 그 어떻게 보면 공정한 공정성을 많이 네.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 언론 노조, 네. 언론 노조와 민주 노총은 아주 그 상하 관계에 있을 정도로 그렇죠. 밀착 관계에 있고 또 전교조도 그 민주 노총에 다 그렇죠. 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언론 노조와 전교조는 네. 뭐 사춘간이라고 해야 될지 뭐 형제간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내연 관계로 내연 관계 예, 예. 뭐 부부 관계 정도의 뭐 아주 밀착 관계에 네. 있는 것만큼 그러면 학교에서 그 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가운데 전교조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정치적 성향을 그 편향된 정치적 네. 성향을 가지고 계신다는 네. 이야기고 이런 전교조를 하나로 전체로 말하는 것 또 문제가 있는 게 그 네. 안에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하시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또 정말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좀 그 학교를 좀 이렇게 그 교육 현장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일드한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하지만 어쨌든 전교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조금 신기하고 이상한 게 이런 겁니다. 그 촛불 세력이라고 함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민주화 세력이라고 이제 자기들이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주적인 토익 또 민주적인 합의 이를 거쳐서 민주적으로 이런 걸 다 풀어나가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민주화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어떤 절차와 그 가정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집단적인 광기 전체주의적인 광기를 발동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문제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러한 그 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그 비민주적이고 정말 전체주의적인 그 행위의 피해자가 우리 송경지 선생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선생님은 32년 차 지도를 하시던 선생님이신데 학생을 최고의 자기의 그 귀한 선물로 여기시던 분이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학생을 위해서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뭐 학생이 어디서 공경에 처했다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달려나가고 또 부모를 잃은 학생에게는 아버지가 돼주고 뭐 가난해서 뭐 저기 간식 같은 걸 먹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자기 사비를 털어서 다 사주고 밤늦게 야간 자습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으슥한 곳에 사는 학생들은 다 일일이 집까지 태워다 주고 그러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 장수 그 산서고등학교에 처음에 부임해서 지금 상서 중학교에 이제 저기 할 때까지 그 수많은 제자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지내던 그러니까 제자들이 졸업하면 그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기도 하고 이제 예전의 제자들이 다 아빠들이 돼가지고 나타나서 애기들하고 같이 딱 오기도 하고 이렇게 집에도 놀러 오고 그렇게 정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스승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승상을 자기가 만들어 가려고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을 하신 분이십니다. 집에서도 저한테 무지 존경받으시던 분이세요. 남편이지만 존경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그 억울한 일을 당하셔가지고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셨는데요. 사실 이런 일들을 방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인권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학교에는 그 인권 뭐 보호관이 있습니까?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네. 지역 교육청에 교육청에 전라북도 교육청 인성건강과 소속입니다. 네. 인성건강과 네. 그건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학교 행정에 그 네. 인권 교육을 한다던가 네. 어떤 침해 사안이 있으면은 구제 조치를 한다던가 그런 걸 관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학교 폭력을 주로 다루고 네. 네. 근데 그 인성건강과에 이제 학생인권센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학생인권센터는 그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제 뭐 그 교육청에 아마 조례 같은 것으로 되어 네. 있죠. 전라북도의 그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진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인권 조례가 이미 뭐 어떻게 개설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네. 한 네 군데 정도에 서울을 포함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은 이제 경기도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방조례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적용이 안 되는 도도 많이 있고 시도 교육청도 많이 있는데 이제 나라에서는 좀 자꾸 그걸 확대하려고 하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헌법 개정하면서 뭐 그런 것을 더 포함시켜서 법적인 지위도 높이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주로 그 인권 조례안이 통과된 지역들은 뭐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있는 지역인가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그런 교육감들이 앞장서서 조례를 도입했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지금 우리 사회를 지금 하나의 회오리 속에 몰아가고 있는 그 사건이 네. 미투입니다. 네네. 예. 그런데 그 주로 그 민주화 인사라고 하면서 좌파 진영에 뭐 이제 그 진영으로 말하면 좌파 진영에 속해 있는 분들이 미투에 많이 네.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이 인권 조례라고 만들었는데 그럼 나중에 이게 전교조 선생님들도 거기 걸리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누구라도 그럼 누구라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정해야 되고 그렇죠. 또 모든 것이 절차적인 그 프로세스를 중시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가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겸허하고 어떤 그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표방하는 거는 뭐 그런 것을 퇴치하지 않은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죠. 그러나 굉장히 정치적이고 법을 벗어나는 또 굉장히 목적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 그 본래의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을 이용하는데 악용되고 있다. 그러면 선생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만약 경우에 학교 현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사례가 일어나면 안 되죠. 네네. 네, 그건 분명 안 되죠. 네.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고 그건 분명 맞는 건데 그러면 인권 조례가 없으면 네. 학생들이 그 선생님들로부터 이제 당하게 되는 혹시나의 네. 그 인권 침해를 뭐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전혀 없는 겁니까? 아,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있는데 그 별도의 인권조례가 또 만들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이 강한 것이죠. 저는 거기에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교장선생님 말씀도 맞지만 이게 자꾸 만들어지는 이유는 예. 그쪽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아 그래요? 네. 네. 그 어떤 일자리들이 생겨나나요? 그러니까 인권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민간인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뭔가 권력을 쥐고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말하자면 국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게 공산주의 국가의 특징이에요. 예. 네. 네. 이제 공산주의 국가는 사실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고 그 일하는 사람에게 기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렇죠. 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일하는 사람은 한 명인데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일곱 명, 여덟 명이 들어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 이 사람들이 이제 감시하고 통제하려면 핑계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도 전 북한에서 살다 왔는데 북한도 보게 되면 무슨 검열단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뭐 이게 한 명의 검열단을 만들어 놓으면 이 검열단을 검열하는 또 다른 검열단이 새내기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행정을 간소화하고 어떻게 하나 그 놀고먹는 사람들을 줄이는 게 그렇습니다. 그 사회가 건강하게 가는 길인데 네. 이 공산주의자들은 특징이 그 건강하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들이 통제하고 억압하고 감시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대우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를 절대 가면 안 된다는 네.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우리 사모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그 말이 맞겠네요. 네. 이 뭐 인권 뭐 평생을 인권 운동 한다 그랬으니까 어디 가서 일할 줄을 모를 거 아니에요. 기술이 있겠습니까? 네. 무슨 일할 줄 아는 뭐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기생해가지고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내려고 하는 그런 발상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네요. 네. 그리고 이 또 정치꾼들은 이런 사람들한테서 맨날 그 정치적으로 도움을 받았을 테니까 또 선거운동도 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야 되니까 이제 그 어떤 베네핏. 네. 베네핏으로서 생계 대책도 예, 예, 그렇게 해 주는 거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디를 갈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네요. 그 지금 그 이 인권 문제가 또 그 종교 사학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 문제가 사실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인권 문제가 되게 편향적인 그런 그 사고방식으로 지금 그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수자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적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성소수자들도 거기 편향을 했고 동성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편향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이 학교 사회에서 아이들에게 동성애는 정당한 것이다. 너희들이 성적인 그런 자기 결정권으로 누구를 사랑을 하고 누구한테 내 몸을 만지게 허락을 하고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쳐 놓으니까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권리만 알아가지고 결국에는 막 임신, 낙태, 또 이게 출산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버린다거나 또 그 출산한 아이들을 갖다가 그냥 죽인다든가 이런 지금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인권조례가 인간을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질 텐데 그 인권조례 때문에 수많은 그 불합리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은 정말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리고 그 뭐 제가 그 들으니까 인권조례에 그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들 네. 네. 특히 기독교 학교들이 우리나라에 네. 많죠. 네. 이 기독교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적인 그 바탕을 가진 네. 학교들에서 그 체포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건가요? 아, 네, 네. 그 이제 그는 학교마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 공립학교나 지금 한 80%의 학교는 이제 배정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택해서 가지 않는 학교에서는 그런 체포 시간이나 이런 것을 그런데 사실은 참 불합리하게도 종교 사학도 배정을 받다 보니까 나는 그 종교와 같은 생각이 아닌데도 배정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걸 왜 배정을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바로 그런 것들이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그런 학교 평준화 정책을 하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종교 사학의 그 설립 목적을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겠다고 약속은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그게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게 그 나라가 종교사학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들을 했고 사실 종교사학들이 그때 좀 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그러나 이제 그걸 어떻게 타협을 했냐면 선택과목 형식으로 하는데 하기가 매우 어려워졌고요. 그런 면에서 종교사학들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자원에서 오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뭐라 그러냐면 인권보호고 뭐 학생인권조례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동성애라든가 혼전임신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대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옳고 그른 것을 얘기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 말은 겉으로 보면 중립이지만 사실은 역차별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런 또 뜻이 뭐냐면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고 보호하자라는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동성애자들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권한이 소수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그 사람들 앞에서는 동성애 나쁘다는 얘기를 하면 이제 막 그 어떻게 보면 공격을 받고 심지어는 이제 그것을 법으로 제재하기까지 한다면 종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이제는 눈치를 보거나 법으로 불어대는 상황이 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그것은 우리가 따를 수 없다. 사실은 저는 이제 하위법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무시하고 있었지만은 자꾸 학생들이나 사회에서 혼란을 갖기 때문에 저희 학교 교칙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든가 하는 것을 명문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 같은 데 보면은 교육청에서는 이것은 조례 위반이다. 그래, 조례 위반이지만 저희는 조례 자체가 효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후로 뭐 저희한테는 직접적으로 말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점차 이제 헌법이라든가 상위법에서까지 법적인 그 위치를 차지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종교사학의 어떻게 보면 존폐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 자체도 이제는 어떤 얘기는 못하는 사실 그렇게 되면 종교활동 자체도 굉장히 침해받는 그런 상황도 우려가 되는 것이죠. 아니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그렇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동성애 자유에 뭐 무슨 그런 그 이상한 뭐 어린 학생들에게도 그 성적인 그 어떤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는 그런 집단이 이렇게 정말 가장 신성지대야 될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압박하고 억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네. 위헌이죠. 네.
네. 그건 위헌이죠. 위헌이죠. 그건 정말. 그런데 그 제가 그때 어디에서 기사를 하나 보니까 그 학생이 아마 그 사학, 그러니까 사립학교에 다녔는데 그 학교가 아마 기독교 학교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자기는 그 체포를 듣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무슨 소송을 냈다고 하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볼 때 좀 정상적이지 않다. 상식적인 선에서 아, 저건 좀 정상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 그러고 정상적인 부분들은 국가가 탄압해야 된다 그러고 이러면 이게 그 이 뭐 얼코구름이 사라져가지고 법이라는 그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요? 법이라는 게 정해졌으니까 국가 자체가 지금 헌법을 위배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그 국가 인권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그 근거법으로 하고 있는 인권위원회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구체적으로는요? 지금 그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 대해서 인권 보호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법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을 지목을 해놓고 그 사람들을 위한 법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대다수 국민들은 어디 가서 그럼 인권을 보장받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군요. 예. 예. 그 뭐 요즘에 말이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여야 되는데 또 아까 그 제가 그 말씀하신 게 사실 대광고등학교의 강기석 군의 그렇죠. 케이스입니다. 예. 근데 이제 법원에서 다 그 학생이 이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 그 대광고등학교가 종교사학이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위헌이 잘못됐다라고 판결하신 것이 아니고 그 학생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내가 배정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체포에 안 들어가겠다 했더니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하고 이제 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징계다라고 했을 뿐이지 학교에 그 종교 이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는 금지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체인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종교사학에다가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종교사학은 종교의 자유 때문에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은 내 자유가 있는데 내가 종교를 내가 내 마음대로 택할 수가 있으니까 자꾸만 체인처럼 연결돼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학교에 가는 것을 자유로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학교 선택권을 좀 더 보장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딜레마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책임 당사자는 국가였군요. 네. 네. 국가가 학생들의 그 학교 선택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네. 네. 원하지 않는 학교에 네. 가서 원하지 않는 또 어떤 네. 교육을 네. 받게 되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 국가 풀어야 되는데 그런 거 풀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뭐 이상한 뭐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욱더 조장하는 방향으로 이게 국가의 정책이 흘러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교육감에 출마하셨죠? 아직 뭐 제가 그런 입장을 발표하진 아직 않았습니다. 아 그건 아닙니까? 전 교장 선생님께서 교육부 장관이나 그 교육감을 지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하람 박사님이 대통령이 되셔야 하는 일이겠죠. 제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지구가 두 번밖에 더 있겠습니까만은 참으로 이제 우리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촛불 세력이라고 하는 그 집단 광기에 넘치는 세력에게 정권을 찬탈당하게 된 이유가 저는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고 예, 소신 있게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교장 선생님께서 그 뭡니까 국정화교 가서 때 그 말씀하시는 거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 참 용기 있으시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분을 그리고 차기에 교육부 장관이나 뭐 이렇게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정말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기 칭찬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아까 이제 몇 번 이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용기가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겁이 많고 우유부단한 사람인데 제가 한 행위를 가만 제가 냉정히 볼 때는 저는 법에 따라서 제 법의 권한을 지킨 사람이지 네. 제가 법을 어기면서 법을 넘어서서 어떤 아니면 법이 없는데 제가 막 네. 때를 써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자다. 그게 용기. 그게 용기죠. 그러니까 그게 용기가 사람들이... 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정상이지. 법치주의를 네. 못 지키는 사회인가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지 못했고 예, 그 어떤 전체주의 그 세력에 의해서 그 비겁하게 물러섰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험한 지경에 오지 않았나. 우리가 법치만 지키게 되면 우리나라가 뭐 나쁜 나라입니까? 저 정말 살만한 나라고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비상식적이고 비원칙적이고 비도덕적인 인간들에 의해서 찬탈당하게 된 이유는 지켜야 할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지키지 않았고 또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에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물러서고 두 걸음 물러서고 물러서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낭떠러지까지 오게 됐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시는 박일종 교장 선생님을 상당히 존경하게 되었는데 오늘 좀 만나뵙게 됐으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저는 그런 것들이 사실 최근의 일이 아니라 제가 사실은 한 8년간 교장을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 정부였습니다. 이명박 네, 정부, 네, 박근혜 네. 정부였는데 사실은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보수의 가치, 그 중에는 그 법치주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사실 이제 우리 선생님의 경우에도 보면 그 옹호관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 시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통해서 뭐 제가 구체적인 이름을 대는 것은 뭐 적절치 않지만 네. 거짓말을 통해서 피해를 주고 명예를 훼손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명예 해임을 당한 것으로 아는데 그분이 뻐젓이 교육 현장에 가서 이런 일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이렇게 불행한 일을 자초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뻐젓이 있다는 걸 볼 때 저는 이게 참 이게 어느 한쪽에 아까 그래서 제가 어느 한쪽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말 다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그 법이 무시되고 또 개인의 어떤 그 권리가 무시되는 것에 대해서 양쪽이 다 반성하고 이건 시정에 나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법이 무시되면 사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은 힘없는 서민들입니다. 예. 그 서민의 이름을 팔아서 서민의 그 코스프레를 하면서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법들을 밀어붙이고 전체주의 광기로서 이 사회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이런 세력들에게 이용을 당하게 되면 결국은 그 모든 피해가 우리들 자신에게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진 선생님 얼마나 착하고 훌륭하신 정말 평범한 교사였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당해가지고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다. 이 일은 누구의 일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각성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네. 예, 들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저는 몸이 아파가지고 한 20여 년을 집에서 누웠다 일어났다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라든가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살았어요. 근데 좌파니 우파니 무슨 진보니 뭐 보수니 이런 걸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내 남편은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 개개인이 다 모르고 있지만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 거기에 다 이렇게 결부가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인간 국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세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똑같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쨌든 어느 쪽인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저기 지금 정부 여당의 그 저기 밑에 말단 당원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내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세요? 네. 그 더불어민주당에다 이 문제를 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아, 제가 좀 내 남편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해도 아무도 나서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나서게 되면 본인들의 치부를 스스로 까발리는 것이 되니까 덮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쪽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도움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쪽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보수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안 도와주겠다 그럽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내 남편 이렇게 억울하게 간 거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 그런 것이지, 내가 무슨 보수니 진보니 어느쯤 내가 정치적인 무슨 성향을 띠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 이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은 그 혹시 학교에서 생활하실 때 전교조 활동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우리 송영재 선생님은 학생하고 가정하고 부모님밖에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던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내가 아이들에게 뭔가 재밌게 이 수학 문제를 더 가르칠 국리나 해야 되겠다. 항상 집에서도 책을 펴놓고 노력하시고, 뭐 진짜 그 아재 개그 있지 않습니까? 별로 웃기지도 않는 아재 개그를 막 탐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하면 아이들이 이 공식을 알아들을까 그런 연구를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되셔? 아, 그런데 저희 송경길 선생님이 더불어민주당 때문이 아니라 솔직히 지금 대통령 되신 분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 출마를 한다고 할 때마다, 뭐 벌써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굉장히 막 가슴앓이를 하셨어요. 왜냐면 본인은 공직계에 있기 때문에 정당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에게 가입 좀 해가지고 부수 좀 늘려달라고 그랬었는데, 그러셨군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그 남편의 그 지극한 사랑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이제 가입을 했었거든요, 몇 년 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괴로운 지경에 계시면서도 기어이 그분한테 한 표 보태주고 그렇게 하고 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서운하고 분개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쪽은 우리가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도 우리가 없군요. 아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서 너무 실망을 했고, 제가 대통령님 그 또 이제 김정숙 여사님한테도 편지를 썼는데, 네. 아, 뭐 읽으셨는지 못 보셨는지 연락이 없으시고. 아무튼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내 남편이 이렇게 죽음에까지 이르는 이 문제는 인간의 이기주의와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욕심이. 결국은 죄를 낳게 됩니다. 저는 사실 한 몇 달 전에 제 기억으로는 어느 방송에 출연하셔서 한 것을 제가 보고 저도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봤어요. 근데 정말 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정말 이게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거고,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정말 과연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뭐 흔히들 본인들도 그러잖아요. 정치인하고 일반인이 한강물에 빠지면 정치인부터 꺼낸대요. 오염될까봐. 그럴 정도로 정말 부패하기 짝이 없는 게 정치입니다. 그 정말. 네. 예, 그런데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한 게 바로 이게 오염된 정치가 교육 현장을 망가뜨리는 사례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정치 그 간섭을 막아내야지
욕만 하고 뒤에서 불평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흔히들 선생님들이 저를 이렇게 너무 정치적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할 때 네. 정치 오염을 막는 게 정치라면 그건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네. 그래야 우리 선생님들이 보호되고 또 우리 학생들이 보호되는 거라면 네. 정말 정치인들이 각성해야 되지만 정치인들 스스로가 각성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랄까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본인들도 살고 또 우리 학생들이 사는 것이라고 본다면 정말 이러한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정말 바뀌어진다면 그분의 어떤 그런 우리 좀 이런 슬픈 것들이 값지게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이런 일을 겪고도 아무것도 우리가 뉘우치지 못하고 똑같이 간다면 정말 이렇게 통탄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거 보고 한번 찾아뵙고 하려고 했는데 마침 네. 이렇게,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도 그러시군요. 정말 저도 참 감사하고 또 그 교훈으로 삼아서 학교 현장이 정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네, 앞장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의 남편의 이 희생이 그냥 개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네, 네.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네. 아마 송경주 선생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지금 많이 사모님을 걱정하시고 이 나라의 교육 현실을 걱정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선생님, 그 정치인이 문제라고 그러는데 네. 정치인을 다 없앨 수는 없을까요? 정치가 없는 것은 사회 없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원시적인 사회가 될지 모르죠. 정치인이 없다고 우리가 네.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정치인은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크게 말하면 정치니까 그것을 좀 인간적으로 또리고 규칙을 따르면서 해야 되는데 네. 그쪽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돌변하는 것 같아요. 예, 국회의원들 무슨 나쁜 짓을 먼저 하고 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부터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많이 하면서 국민들 앞에 감히 뭐 입법, 사법 활동에 대해서 떠들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